네, 안녕하십니까. 깨만 쏘대입니다. 저번에 타이탄 온라인 드디어 세 번째 테스트가 시작은 아니고 지금 모집 중, 사전 등록 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이트에서 카운트다운을 하던데 그때도 영상을 올릴까 하다가 일단 그때는 뭐 정확한 정보는 없으니까 추측이니까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홈페이지가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 베타 테스트 CVT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원래 알파 테스트가 프론티어 테스트, 테크니컬 때가 베타 테스트, 그리고 이번이 클로즈 베타인데, 근데 파이널 클로즈 베타라는 말이 없다 보니까 아마 지스타 때 아마 파이널 클로즈 베타랑 같이 할 것 같아요. 아마 지스타 오픈을 한번 받고 같이 스타팅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홈페이지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죠. 홈페이지가 바뀐 것보다는 일단은 뭐 캐릭터랑 타이탄의 외형이 바뀐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클로즈 베타 등록 기간은 8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사전 다운로드는 17일, 클로즈 베타 기간은 8월 24일부터 13일까지 24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을 하는데, 따로 뭐 점검이나 이런 건 없이 그냥 바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첨 발표는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일단은 사전 등록을 하면은 그냥 바로 100% 당첨인 걸로 보여지네요. 그 말은 즉슨 거의 뭐 서버 테스트, 필드 테스트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일단은 캐릭터를 바꾼 거는 캐릭터의 외형만 바꾼 건지 아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다른 거는 바뀐 게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리딩 파일럿이기 때문에 사전 등록 별도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자격으로 탐여가 가능합니다. 예전 테크니컬 때에는 제가 기억한 게 맞다면은 리딩 파일럿이어도 신청을 따로 했어야 되는데, 이번 클로즈 베타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내가 까먹고 못했는데 바로 타이탄 온라인에 들어가서 바로 게임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리딩 파일럿 이렇게 나오죠. 일단은 처음 보는 캐릭터들이 나오고, 그리고 일단 색감이 좀 더 화사하게 졌고, 그리고 오거의 스킨이 왜 고양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후에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2의 느낌이 살짝 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타이탄폴도 소스 엔진으로 기억을 하는데 좀 봐야 할 것 같고, 이외에 뭐 온라인 이벤트, 사전 설문이네요 이거는. 사전 등록을 마친 분이라면은 누구나 사전 설문 이벤트 참여하고 늑성 캐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했기 때문에. 근데 사전 설문에 대해서 되게 좀 신기하네요. 원래는 게임이 끝나고 나서 테스트 설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전 설문. 이외에 리딩 파일럿 라이센스, 예, 뭐 넥플 이벤트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변화된 게 있긴 한데, 변화된 거는 따로 영상을 찍고 이번 영상에서는 클로즈 베타 관련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에 있는 공지사항, 넥플은 건너뛰고요. 네. 클로즈 베타 사전 등록 및 테스트 오픈 일정 안내 봅시다. 사전 등록 기간 8월 3일부터 8월 23일 20일 동안 사전 등록 기간이고요. 사전 다운로드는 17일, 테스트 오픈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그리고 여기도 나와있네요. 사전 등록자 모두 테스트 참여하실 수 있어 당첨자 발표는 따로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네요. 그거 이외 이벤트는 사전 설문 이벤트, 좋아요 이벤트, 주간 지령 이벤트인데 지령 이벤트 벌써 나왔네요. 일단은 사전 등록하기, 그 다음에 뭐 따로 있을 건데 아마도 확인 완료, 지정을 완수하면은 리딩 파일럿 라이센스와 특별한 보상을 획득하라. 근데 리딩 파일럿인 분들한테는 뭐 따로 보상 없나요? 그거는 좀 아쉬운데. 아마도 그러니까 이게 모드 관련해서 매판하고, 모드 관련해서 매판하고 레벨 30레벨 찍고 한다 생각하면은 뭐 팀 데스매치 30판, 뭐 이런 거 30판, 폭판문 30판, 소모전 30판, 이거 30판, 마지막에 뭐 레벨 30 이상 찍기, 그런 거겠죠? 네. 눈에 좀 보이긴 하는데. 잠깐만, 유의사항이 있었는데,
현물 경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 미동 예시 당첨 취소가 될 수 있으며 일단 현물 상품 준다 하네요. 뭐 선착순 지급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러니까 랜덤으로 추첨을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또 이번에는 사전 등록만 하면은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몰리고 운적인 요소가 좀 많이 작용을 하겠죠.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운영 정책 이거는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뭐 따로 뭐 있나요? 뭐 유튜브 하면 안 된다거나 그런 거 있나? 컨트롤 F에서 없습니다. 네, 그런 거 NDA 같은 거 걸린 거 없는 거 같고요. 이외에 뭐 따로 뭐 공지사항 더 있나요? 매거진 일단 홈페이지 자체는 기존 테크니컬 때랑 확실하게 일단 게시글 자체는 싹 다 미신 것 같아요. 네. 리딩 파일럿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되게 좀 뭔가 좀 부끄럽다. 이런 거 글 쓰는 거 이런 거 글 적시는 거 보니까 라이센스 발급 조건은 30레벨 그리고 뭐 이번 라이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하신 분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건 테크니컬 테스트 때랑 비슷하네요. 주간 미션을 3회 이상 모두 완수. 아 주간 미션이구나 이거는. 테크니컬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든 모드를 한 5회 이상 10회 이상 플레이하고 30레벨 이상인 걸로 기억을 했었는데 뭐 라이징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다음 테스트 단계에서 링 파일럿 자기 링 보여야 됩니다. 일단은 미션 스페셜리스트 클로즈 베타 중 주어진 미션을 3회 이상 완수한 모든 파일럿 클로즈 베타에서 5세대 4레벨 이상 달성한 모든 파일럿 5세대? 뭐지? 세대? 레벨? 이게 계급 같은 건가요? 계급? 계급으로 보여야 하나? 일단은 더 갑니다. 일단은 활약하신 분에게는 즉시 리딩 파일럿 자격이 부여됩니다. 첫 번째 테스트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 상관없네요. 그리고 리딩 파일럿 스킨 파일럿 스킨을 준다고 하고요. 파일럿 자체에도 스킨이 있는데 캐릭터 자체는 바뀌는 게 아니라 캐릭터의 외형만 바뀌는 것 같습니다. 붉은색으로 이벤트와 아이콘을 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포터즈나 이런 거의 개념은 약간 그 사람이 좀 활동을 많이 해줘야지 게임사 입장에서도 좋고 근데 게임사에서도 그 서포터즈가 된 사람한테 뭔가 이익이나 그런 걸 줘야지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뭔가 활동을 할 텐데 약간 처음에 따지자면 소속감을 확실하게 들게 만들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잘 챙겨주고 뭔가 계속해서 뭐 주고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뭐 정기적으로 뭐 굿즈라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뭐 혜택이라든지 뭐 혜택 알림이라든지 뭐 이메일이라든지 그런 걸 해주면 정말 좋죠. 일단 소속감을 들게 해주는 거니까요. 그거 이외에 뭐 굿즈라던가 후드티, 티셔츠, 모자 이런 거 정말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솔직히 하면은 넥슨 자체에서 뭐 FPS 게임에서 뭔가 굿즈를 내준다는 게 많이 힘들어요. 특히나 G스타 말고는 굿즈를 구할 일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2 후드티랑 티셔츠랑 귀마개랑 뭐 시포쿠션 인형이랑 그런 것들 전부 다 지금은 구하기 힘들잖아요. G스타 때 전부 다 구한 거지. 이번에 서포터즈 할 때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리딩 파일럿 혜택에 대해서 좀 더 늘리거나 리딩 파일럿 중에서도 좀 더 괜찮을 분들을 구해가지고 우수 리딩 파일럿 구해가지고 뭐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는 지속적으로 발급될 예정입니다. 없습니다. 리딩 파일럿 관련해가지고 공지사항 관련해서 댓글을 쓸 수 있네요. 뭐 따로는 뭐 없네요. 그냥 리딩 파일럿 자체만으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일단 붉은색 스킨 이쁘긴 하네요. 근데 이게 모든 캐릭터한테 적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클로즈 베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외에 나머지는 파일럿이나 아까 전에 뭐 타이탄 스킨들도 달랐으니까 그거 한번 알려드리고 그거 이외에 뭐 홈페이지 더 바뀐 게 있을까? 이거 자유 게시판도 테스터 게시판도 뭐 전부 다 밀었네요. 그냥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갤러리도 보면은
프로모션 이미지 클로즈 베타 이미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가이드 영상까지가 그건데 여기서는 프로모션 영상이라든지 이렇게 다 있네요. 다운로드는 없고 아직은. 이거는 없고요. 볼 필요 없고요. 이미지 살짝 본다면은 되게 캐주얼하게 바뀐 것 같네요. 아니 왜 오거 스킨이 왜 고양이? 아니, 다른 애들은 다 괜찮은데 왜 오거만 왜 저렇게 바뀌었지? 일단은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소식 더 없고요.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추후에 클로즈 베타 진행할 때 그때 이벤트 소식과 함께 뭔가 좀 더 추가적으로 더 생기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